지금부터 노드 패키지 매니저, 줄여서 NP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NPM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지금까지 그 GUI라고 하는 방식에만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 수업을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렵거나 막막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못하는 거 아니니까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왕이면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제가 만든 수업 중에 포직스 CLI1이라는 수업을 보시면 유닉스, 리눅스, 그리고 맥 OS 운영체제에서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에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윈도우에서도 가능한 윈도우에서도 적용 가능한 수업이니까 이 수업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윈도우에서 직접 순정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방식은 제가 수업이 아직 아쉽게도 없습니다. 그래서 윈도우즈 CMD 수업이나 또는 윈도우즈 파워쉘과 관련된 다른 좋은 수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? 그런 수업들을 참고하셔서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몰라도 괜찮습니다. 제 생각에는 몰라도 여러분이 NPM을 사용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NPM이 무엇인가를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것부터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NPM은 너무 낯설잖아요.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, 모바일 환경에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 또는 앱을 설치하려고 할 때 손이 어디로 가나요?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이렇게 부르는 이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손이 가죠. 커맨드 라인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쉽게 검색하고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일종의 앱스토어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종류의 앱스토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PM이라고 하는 거예요. NPM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인데요. 자, 여기에서 이 패키지라는 말이 좀 낯설고 헷갈리실 거예요. 세상에는 같은 대상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. 패키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 패키지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는 소프트웨어, 애플리케이션, 프로그램,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. 즉, Node.j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동작하는 여러 프로그램, 여기에서는 패키지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. 패키지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NPM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스토어보다도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설치하고 또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설치한 프로그램들은 그냥 그 프로그램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.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일종의 작은 부품으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있어요. 이 수업에서는 NPM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패키지를 찾아내고 설치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.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소프트웨어의 창고에 저장된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. 자, 기대감을 한 발 장전하시고 준비되셨나요? 출발합시다.